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현 시장을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단연 공포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1%대 가까운 상승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코스닥은 최근 3거래일 영업 동안 약 10% 가까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10% 가까운 하락을 했다는 건 반대로 개별 기업들은 약 20%에서 25%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공포감을 가지자고 뭐 보수적인 시간을 견지하자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견뎌냈던 이 하락장을 그리고 이제 이 하락장이 끝나고 횡보 구간을 마치고 나서 올라가고 시장이 상승 전환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수는 10% 떨어졌을 때 개별 기업은 더 빠졌기 때문에 지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그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조건을 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9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만큼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2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원가 관리를 잘했던지 또는 판가 인상을 함으로써 그 회사가 수익성을 잃지 않았냐에 대한 포인트를 우선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인덱스 지표죠. 이제 환율 지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수출형 기업들일 겁니다. 그래서 해당 투자하는 기업이 실적 성장도 이뤄내면서 플러스 알파로 환율 효과로 인한 실적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수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 성장과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인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면 뭐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소학주 시즌2 8번째 강의고요. 사실 지금 시장과 좀 잘 맞물려가는 강의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 기업들은 장기 이평선 추세로 방향성을 지금 예측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그리고 60분봉 기준으로 대부분 역배열에 진입한 기업들이 많고요. 결국에는 이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면서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이 받쳐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꼭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강의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좀 계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시거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공부 종목들 그리고 장중 시황 스팟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용들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채널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추가하실 수 있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갑니다.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혼자서 하시면 분명 힘드심 부침이 있으실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았었던 거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장기적인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봉과 월봉에서 이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느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60봉봉과 1봉 기준에서는 역배열을 만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로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빨리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 흐름이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20일 이평선을 캔들이 뚫었을 때
이럴 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상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을 때가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정배열이라는 건 어떤 단어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었냐면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강세가 되겠죠. 그렇죠. 강세, 시장의 파동과 힘이 세다라는 부분인데요. 꼭 이걸 주봉과 월봉에서 얘기를 들어보자면 훨씬 더 상승 파동의 크기가 더 세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오늘 장기 이평선이라고 제가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주봉과 그리고 월봉상에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정배열 만들고 지지받는 구간이 바로 이 회사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지지를 받고 실적까지 좋아진다 한다면 주가 방향성은 결국에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클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 무게감을 두시면서 오늘 좀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하기에 앞서서 서두에 맨날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만큼은 꼭 둘 다 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해당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시즌1에서도 수차례 좀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주로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다면 PE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EG. 결국에는 이거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개념만 있지만 PEG라는 건 수익 플러스 그 회사의 성장률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에 강의자로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꼭 열심히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저는 항상 이 강의에 앞서 설명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바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는 겁니다. 매매라는 건 그쵸? 매수와 매도를 기술적 분석으로 포인트를 잡는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 신뢰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리뷰를 좀 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왜 장기 이평선은 꼭 보셔야 되는지 부분들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시장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시청자분들께서는 기본적 분석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 두 개 다 잘하셔야만이 험난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또 8강 강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는 신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강의에서도 간간이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평선은 단기 이평선보다 장기 이평선의 자리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고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면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전에 상승 확률을 높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중 바닥 W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할수록 상승 확률은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특정 패턴을 계속적으로 만들수록 그리고 특정 영역에 발생할수록인데요. 특정 영역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전에 제가 캔들, 이 십자 캔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십자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는 이평선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추세 전환을 좀 의미하고요. 이 바닥에서 상승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캔들 중에 이 위에서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 추세를 맞추고 하락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놓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하락 구간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캔들이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는 이 십자 캔들 나오면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정 영역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특정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될수록 그거에 대한 확률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 어떤 거라고 얘기 드렸죠? 바로 주가와 거래량 이 부분이 과거에 반복됐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정 그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된다는 뜻이고요. 예,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의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5개의 캔들이
바로 주봉 캔들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했을 때 이 다섯 개의 일본 캔들이 곧 주봉 캔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제가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리바운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주의 첫 시작, 시초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바로 이 자리가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낮았던 가격, 바로 이 부분이 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에 있었던 가장 높았던 가격은 고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 주의 마지막 종가 자리가 바로 주봉의 종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봉상으로는 이 캔들 하나로 만들어져 있지만 바로 이 일본 기준으로는 이 우거래일 동안에 어떤 주가 흐름들이 쌓여서 바로 이게 총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보다는 주봉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보시면서 만약에 정배열 지지가 똑같은 모양으로 일봉, 주봉, 월봉상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월봉일 경우에 확실히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자라는 뜻도 바로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따 또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본 캔들이 다섯 개, 수많은 주가 흐름들이 5일 동안 있었지만 이걸 합한 게 바로 이 주봉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주봉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내용 일전에 강의 들었지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좀 리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쁘시기도 하고 이걸 강의를 다 챙겨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강의들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강의를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패턴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장 초반 시작했을 때 이 가격이 바로 시가가 되겠고요. 그날 제일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하고요. 그날 있었던 하루 일본 캔들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가가 시가와 똑같이 끝난다고 한다면 저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십자 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십자 캔들은 왜 방향 추세를 전환하는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매수세와 바로 매도세가 같았기 때문에 그날 시장의 힘은 경합을 이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고 방향 전환할 수 있다. 상승 구간에서는 하락 상승을 멈추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추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날 수많은 거래가 체결이 됐겠지만 이 어떤 상승 구간에 있을 때는 하락 전환, 바닥에 있을 때는 상승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캔들이 되겠고요.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해당 기업의 어떤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특정 패턴을 만듭니다. 여기 좀 빠져 있는데요.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뭐 외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이 전 고점 부근에서 의미 있는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대는 그렇죠? 쌍봉 패턴이 되겠죠. 그렇죠? 위에서 외봉을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쌍봉을 만든 다음에 주가는 여기서 만약에 파란색 음봉이 나오면 하락을 의미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많은 패턴과 많은 캔들을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그걸 다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핵심적인 패턴과 캔들 모양만 아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방향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봉을 첫 번째 봉 만들고요.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그렇죠? 또 마지막에 캔들이 나오면 이 또한 이중 바닥이 아니라 삼중 바닥 신뢰도를 한 번 더 높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승 구간에서 나오는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이면 더더군다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인다는 건 상당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횡보 구간에서의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이지만
상승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지금 이 횡보 구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N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상승 채널에서 제가 N자 패턴을 넣어놨지만 횡보 구간에서 보다는 상승 채널 안에서 저점을 높이는 N차 패턴이 나올 때 확률이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신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중바다 그리고 N차 패턴, 삼중바다 다 좋지만 기왕 나오는 패턴의 모양새 보여준다 한다면 횡보구다보다는 상승 구간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얘기 드렸던 중요한 상승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헤드 앤 숄더입니다. 예, 앞에 역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처럼 헤드 앤 숄더는 바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이 예, 헤드, 머리가 되는 거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눕혀놨기 때문에 역헤드 앤 숄더고요.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신뢰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위에 있을 때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오른쪽 어깨가 높다라는 건 상승 채널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시겠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고요.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장기 이동편인 길수록 신뢰도가 높고요. 일봉보다는 월봉일수록 신뢰도가 높고요. 그렇죠? 이 십자캔들이 위에서 나오면 하락, 그렇죠? 바닥에서 나오면 상승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특정 패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좀 자주 보는 패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중바닥 아니면 삼중바닥 패턴이 있을 것 같고요. 기왕지사, 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점을 높이는 상승 채널에서 나와주면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역헤드 앤 숄더 또한, 그렇죠, 왼쪽 어깨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높게 형성됐을 때 신뢰도가 높다. 오늘 제가 이 신뢰도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60분 봉, 1봉보다는 뭐 주봉, 월봉,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서 신뢰도가 더 높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가 더 가미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신뢰도를 더 높여나갈 수 있다.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건 사실 확률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을 높이려면 기술적인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 분석인 뭐 실적 분석이라든지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도 잘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은 꼭 카메라 캡처하셔서 머릿속에 꼭꼭 입력하신다면, 그리고 이 캔들의 모양, 그리고 이 패턴의 모양들은 단기간에 숙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좀 반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꼭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에 했던 강의들 자료들을 좀 PDF 파일로 제 노란톡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좀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차곡차곡 보내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공부해야 될 종목,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실적에 좋은 종목들, 이 두 개가 같이 병합되어서 좋은 주가 퍼포먼스 보이는 기업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가고요. 편하게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강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뢰도라는 개념은 결국 반복과 장기적으로 된다. 이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왜 또 정배열, 지지라는 개념을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또 왜 가져왔을까요? 그동안 제가 강의 드렸던 거는 사실 일봉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봉이나 60분봉 기준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역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정배열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 자체가 이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주가 방향성을 예측한다고 봤을 때 지금 바로 이 주봉과 월봉을 기준으로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만드시라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정배열 지지를 바로 주봉과 월봉 그리고 이 정배열 지지 개념을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배열은 사실 수없이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단기 이평선 그리고 중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아직까지 주봉 기준으로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이 정배열을 지지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 일봉과 60봉봉 기준으로는 대부분 반대일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장기 이평선이고요. 그 다음 있는 게 뭐 똑같이 중기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단기 이평선이 될 텐데 이걸 바로 뭐라 그러죠? 정배열의 반대 개념인 바로 역배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역배열 가운데서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에서 정배열 과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죠?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지지받거나 또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봉과 60분봉 기준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역배열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아직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주봉과 월봉상에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유리하고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배열 지지를 받는다는 건 상승의 힘이 사실 일봉보다 그리고 60분봉보다 이것보다는 주봉과 월봉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부등호로 좀 표현하자면 주봉과 월봉이 더 클 거고요. 이 힘의 크기는 더 세기 때문에 이걸 지지받는 기업들은 1봉과 60봉의 바로 역배열에 이격을 좁히면서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이 발산하는 전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을 만들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1봉과 60분봉으로 그 기업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꼭 주봉도 그리고 월봉도 여기서 바로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면 조금 더 실마리를 찾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배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렸던 건 일봉인데요. 바로 주봉과 월봉에서 바로 이번 부분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거를 5일선, 20일선, 60일선이라고 했을 때 주봉 월봉상 20일선을 지지받는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분출할 수 힘이 분출이 될 거고요. 시장 따라서 쭉 끝없이 밀렸지만 사실 바로 이 부분, 그렇죠? 60일선에서 단기 평선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찾아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봉이 아니고요. 꼭 주봉, 그렇죠? 1봉은 아니고 주봉과 월봉에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 이평선이 단기평선이 장기평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힘. 결국 이 부분은 또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실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죄 없이 밀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이런 지지 받는다는 자리들이 바로 우리는 충분히 매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실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신대가 1강 때 가져왔던 사례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사실 자료는 제가 지난주에 썼던 자료 좀 그대로 좀 가져와 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1차적인 이 베어마켓 랠리, 그렇죠? 약세장에서 10% 정도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을 연출했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최근 3거래일 동안 무려 10%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금부터 포인트를 어디서 잡느냐. 바로 주봉과 저는 월봉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과거의 패턴이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 1봉 기준으로 역배열이지만 이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이 패턴을 그려줄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 뭐 매집봉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 지수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실적 무시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다시금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고 했을 땐 바로 주봉과 월봉에서 보시고요. 플러스 알파 제가 항상 보는 거 뭐였죠? 바로 그 회사의 3분기 실적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가미가 된다면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뭐 교체 매매를 한다든지 좋은 투자 방향성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7월부터 이 기업, 나무가라는 기업은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일본 기준으로 연출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수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 해당 기업, 이번 지금 상반기 실적만 하더라도 거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번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또 얘기 드렸지만 주봉 월봉상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면 폭발적인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꼭 이 부분은 실적을 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기준으로 과연 지지를 잘 받고 정배열 과정에서도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역별 과정에서 주가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가 주가는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주봉상 캔들이 단기 이평선이죠.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단기 이평선 순차적으로 뚫으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주가는 슈팅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보시겠습니까? 월봉 기준으로 캔들이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가는 슈팅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14,000원 가까이 올랐었고요. 네. 뭐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가 밀리면서 해당 기업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은 있지만 결국 다시 한번 여기입니다. 단기 이평선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 빨간색이 20일 이평선일 텐데요. 이 부분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연출할지 또는 9월달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시 한번 10월달부터 갭상승해서 또다시 여기 전고점을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되어 있냐면 저는 3분기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좀 역성장하면서 실적은 밀릴 수는 있지만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 3D 모듈 센싱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내 기업이 지금 과연 이런 주봉상, 월봉상 좋은 자리를 잘 지지받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꼭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또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주봉 기준으로 아직 이 단기적인 이평선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하락 사이드는 있지만 뭐 여기까지 뭐 제가 충분히 뭐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좋은 투자 방향성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월봉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하락 사이드는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 여기 부분을 잘 지지받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달 특히 거래량이 그동안 최근 몇 개월 사이에서도 제일 좋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까지 좀 참고해보시면서 거래량 지표도 같이 보신다면 좀 좋은 투자 방향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네, SPG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 기업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역별 또 이격을 좁히면서 주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1년 이평선을 지지받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십자 캔들을 만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나무가랑 비슷한 좀 제로 테마로 엮여서 올라갔던 기업인데요. 뭐 자율주행, 그렇죠? 뭐 그리고 로봇도 엮이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지지받으면서 오늘 양봉을 나왔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이 보여질지라는 기대감도 사실 연출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봉 흐름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실적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약 326억 정도가 되고요.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추정치라고 하죠.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주가는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요. 다만 해당 회사는 그동안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줄 거라고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확실한 주가를 올리는 힘은 결국 실적이고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추정치라는 건 말 그대로 추정치고 예상치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고요. 다만 해당 섹터에 해당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치, 컨센서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자료는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이 회사의 과거의 실적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환율 효과로 또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올라갔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모멘텀이라면 주가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2024년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역성장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30%씩 꾸준히 성장하고요. 순이익도 꾸준히 30%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도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10%씩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기업인데요. 거기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지수가 10%씩 올라간다면 해당 기업들은 30%씩 올라갈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회사가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 라는 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제가 시즌 1 때도 강의드렸지만 바로 여기 보이시는 EPS 성장률입니다. EPS라는 건 주당 순이익이죠. 그렇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바로 EPS가 나누고요. EPS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HT 들어가면 다 나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보시면서 EPS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 기업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라는 겁니다.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도 훌륭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정배열에서 단기평선이 중기평선이나 장기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들어오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라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서 제 강의를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혼자서 개념을 익히고 숙달하는 과정은 매우 매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좀 인사이트와 해자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노란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참여할 수 있는 노란톡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오고요. 클릭 한번 하시면 제 노란톡 채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 채널 편하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분명 힘드신 시장일 겁니다. 저와 같이 하면서 함께 좀 멀리 갈 수 있는 기노업으로 좋은 투자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가 제시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지금 이 하락을 두렵고 공포감을 가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봉상 물론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리바운딩이 세게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주황색 선이 60일 이평선인데요. 해당 기업은 60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120일 이평선, 1년 이평선까지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잘 지지를 받으면서 또 리바운딩 됐고요. 다시 한번 증시 조정을 받을 때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바로 N차 패턴 올라간 거죠. 제가 그동안 지금 오늘 서두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 받았고요. 두 번째 지지 받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지는요. 바로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첫 번째 지지는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두 번째 이평선은 두 번째 지지는 바로 10일 그리고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신뢰도를 높여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N차 패턴을 나오면서 상승 확률 패턴을 나왔기 때문에 되게 지금 종합적으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겁니다. 상장이 좀 쉽지 않죠. 주식이라는 게 솔직히 혼자서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복합적인 개념들을 같이 적용해 보시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실적 그리고 패턴
그리고 신뢰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배열 지지, 그리고 주봉선의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바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주봉상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찾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을 찾아주신다면 나름 제가 보기에는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뭐 지수가 떨어지긴 하지만 지수가 돌아설 때 지수가 5% 정도 상승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이런 기업들은 10% 이상 상회할 수 있는 주가 퍼포먼스 있는 기업들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과정, 확률을 높인다는 건 신뢰도가 높은 과정과 패턴과 반복과 그리고 장기적인 개념에서 나온다는 부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이 부분을 꼭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도 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월봉상으로 한번 좀 확대를 해주시면 보시면 이 기업은 단 한 번도 이 파란색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지금도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지를 받는다는 건 사실 저는 실적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실적.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 실적 그냥 숫자잖아.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돈 벌었는지 수치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주가라는 건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정 주가 대비해서 싸게 샀을 때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자리에 사야만이 더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물론 아까 중요하지만 실적이 가미가 돼야만이 제가 이 다음 설명에서 보여드리는 바로 이 월봉상. 그렇죠? 월봉상 지금 정배열을 안 깨고 있는 되게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례로 또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를 받으면 주가를 다시 올라갔고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에 지지받는 자리가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최근 5개월 사이 중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기술적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 뭐 실적 분석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실적을 안다는 건 반쪽짜리고요. 기술적 분석만 안다는 것도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를 만들려면 두 개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례 기업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고요.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사실 다른 여타 기업들과는 사례가 좀 다릅니다. 네, 우선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실렸고 이평선 수렴하고 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한번 정배열을 지지를 받았고요. 정배열을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11일평선이 21일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 다음부터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오른다?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잘 반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는 바로 아까 얘기드렸던 N차 패턴, 그렇죠? 좀 설명 좀 드려볼까요? 바로 이 빨간색 단기 이평선 지지받는 이런 N차 패턴을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점을 높이는 N차 패턴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한 날 시점에서는 사실 주가는 밀렸지만 결국에는 좋은 기업은 정배열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거래량도 실린다는 거. 거래량이 실린다는 건 시장에서 이 기업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꼭 이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뭐 굉장합니다. 21년에 영업이익이 865억이었고요. 2분기 실적이 이미 한 해치 이상을 다 벌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 좋은 실적 성장만 낸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실적 성장을 할 거고요. 만약 이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865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적정 주가를 8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배 실적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산술 평균적으로 40만 원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물론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매우 복합적인 전 투자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술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지를 잘 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잘 된다. 리바운딩도 지수보다 더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똑같이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방산기업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해외 뭐 수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연 뭐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972억 원이었고요. 지금 해당 실적은 올해 167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YOY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바로 이 972억 대비해서 얼만큼 올해 실적 성장하느냐의 개념이 바로 YOY고요. 그거의 차이가 바로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이제 CAG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의 개념이 연평균 얼마씩 성장하느냐입니다. 뭐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이때 뭐 100% 성장했고 이때 뭐 200% 성장했고 이때 200% 성장했을 때 이거 더한 거 다 값을 2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바로 이 회사는 250%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랑 그 개념과 YOY죠. 이 부분의 개념과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연평균 성장률 개념은 반드시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실적 분석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당연히 밑에 있는 연평균 성장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기업 보시면 네, 정배열 지지받고 올라갔다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한 8월 중순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바로 주봉과 월봉 상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지 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시세가 크게 분출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월봉상을 좀 추론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가는 다시 한번 슈팅까지 나왔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바로 지금 정배열 이평선이 이런 하향 추세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드는 그림들 연출하는 이 주봉상 이런 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 찾으셔야 된답니다. 물론 정배열이고요. 정배열 플러스 지지를 받았고요. 뭐라고요? 바로 3분기. 예. 3분기 실적을 꼭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지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게 사실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실 투자 사례가 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실적도 중요하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좋은 기업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역배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는 주봉이라는 개념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좀 더 저랑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호흡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단에 예,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편하게 버튼 한번 클릭하셔서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예,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채널 추가 가능할 겁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고요. 최근 뭐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해서는. 우선은 작년에 좀 실적이 너무 좀 좋았고요. 화학회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스권에서 홍보를 하다가 그 재료, 강력한 재료 테마를 막 만나면서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343% 정도 만들면서 주가는 예, W 패턴, 그렇죠? 저점을 높이는 W자 패턴,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좀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이게 바로 예, 일본 캔들로 그 뒤로 나온 흐름을 좀 그린 거고요. 지금 이런 조정을 나왔을 때 저는 우선 좀 조심스럽다는 판단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 실적 자체가 올해 지금 상반기만 3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작년 한 해는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3분기와 4분기에 보여줄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봉이랑 또 월봉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다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하거나 정배열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실적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이번 달에는 엄청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단기간에 시세가 분출되면서 오버슈팅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하나 더 개념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중심값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심값을 놓고 투자 포인트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PER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PR이 뭐 30배 이하라는 점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보였던 이 회사의 퍼의 흐름들 중심값 정도를 유지된다고 했으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사례를 좀 다섯 개의 기업들을 지난번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렇죠? 제가 오늘 본 포인트는 바로 주봉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배열, 그렇죠? 주봉상 정배열 지지를 받고요. 3분기 실적이 좋을 때, 그렇죠?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뭐 특정 영역에서 방향을 전환한 의미하는 캔들 모양이 나온다든지 또는 저점을 높이는 뭐 이중바닥 패턴 또 오른쪽 어깨를 높이는 역회 되는 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주봉, 월봉 흐름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는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 강의 시간에서 수없이도 강의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주봉상에서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그리고 정배열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정배열을 무너뜨리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안에서는 결국 수익의 기회가 있고 거기서 바로 수익 기회가 창출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들었던 기업들 패턴, 그렇죠?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 그렇죠? 그리고 일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단기 이평선보다는 장기 이평선의 무게감을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사실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항상 지난번에 있었던 강의도 계속 가져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투자의 몸을 만드셔서 지금 시장 매우 쉽지 않습니다. 풍부했던 유동성 장세는 끝났고요. 2020년, 2021년 같은 풍부한 상승 랠리는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움을 좀 얻고 싶으시거나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시거나 좋은 투자 포인트가 공략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노란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클릭만 하시면 되실 거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매우 힘든 시작입니다. 그래도 오늘 장 막바지에 반격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 후반부까지 좀 유의미 있게 주식시장 흐름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학주 8강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